나의 마음은 무척 쓸쓸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아주 고요하다. 사랑도 없고 증오도 없다. 기쁨도 슬픔도 없다. 소리도 색도 없다. 나이가 든 때문일까? 내 머리가 벌써 하얗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내 손이 떨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내 영혼의 손도 분명 떨고 있고 머리도 분명 하얗게 되었으리라. 이것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그러했다. 그 이전 내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 노랫소리로 가득했다. 피와 강철, 불꽃과 독, 회복과 복수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허해졌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자기 기만적이기 마련인 희망으로 이 공허를 메우려고도 했다. 희망, 희망. 나는 이 희망을 방패삼아 암흑의 밤의 습격을 막아보려고도 했다. 설령 방패 안쪽 역시 공허 속의 암흑의 밤일지라도. 하지만 그런 속에서 나의 청춘은 계속 소진되었다. 나의 청춘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어찌 몰랐을 것인가. 그러나 내 몸 밖에는 청춘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었다. 별, 달빛, 죽은 나비, 어둠 속의 꽃, 부엉이의 불길한 소리, 각혈하는 두견새, 웃음의 아득함, 사랑의 무도. 슬프고 아득한 청춘일 망정, 청춘은 그래도 청춘이다. 그러나 지금은 왜 이리 적막할까? 몸 밖의 청춘마저 다 사라져버린 걸까? 세상 청년들도 다 늙어버린 걸까? 나 홀로 이 공허 속의 암흑의 밤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 나는 희망이라는 방패를 버리고 페테피 샨도르의 희망의 노래를 듣는다. 희망이란 무엇이더냐? 탕녀로다. 그녀는 아무에게나 웃음을 팔고 모든 것을 바친다. 그대가 고귀한 보물,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녀는 그대를 버린다. 위대한 서정 시인이자 헝가리의 애국자였던 페테피가 조국을 위해 코사크 병사의 창에 죽은 지 벌써 75년이 지났다. 슬프다, 죽음이여. 그러나 더욱 슬픈 것은 그의 시가 지금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슬픈 인생이여. 저 걸출한 영웅 페테피도 어두운 밤 앞에 걸음을 멈추고 아득한 동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절망은 허망하다. 희망이 그러하듯이. 내가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허망 속에서 목숨을 부지해갈 수 있다면 나는 사라진 저 슬프고 아득한 청춘을 찾으리라. 그것이 내 몸 밖의 청춘이어도 좋다. 몸 밖의 청춘이 소멸되면 몸 안의 황혼도 이내 쓰러질 것이기에. 그러나 지금은 별도 없고 달도 없다. 죽은 나비도 웃음의 허망함도 사랑의 춤도 없다. 그런데 청년들은 아주 고요하다. 나 홀로 이 공허 속의 암흑의 밤과 싸우는 수밖에 없다. 설령 내 몸 밖에 있는 청춘을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내 몸 안의 황혼만큼은 스스로 떨쳐내야 한다. 그런데 암흑의 밤은 또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별도 없고 달도 없다. 웃음의 아득함도 사랑의 춤도 없다. 청년들은 고요하다. 그리고 내 앞에는 진정한 암흑의 밤조차 없다. 절망은 허망하다. 희망이 그러하듯이. 나는 누운 채 배 밑바닥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결국 고향 친구 룬투와 이 정도까지 격절되었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 한 마음이다. 내 아이 흥얼은 룬투의 아이 수희성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희망한다. 그들은 더 이상 나처럼 사람들끼리 격절되지 않기를. 그러나 나는 또한 그들이 한마음이 되려고 하다가 그 때문에 나처럼 괴롭고 떠도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룬투처럼 괴롭고 마비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괴롭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
희망을 생각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시도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몰래 그것을 비웃었었다.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나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닐까. 다만 그의 소망은 아주 가까운 것이고 나의 소망은 아득히 먼 것이라는 것뿐이다. 몽롱한 가운데 나의 눈앞에 해변의 초록빛 모래밭이 펼쳐졌다. 그 위에 쪽빛 하늘에는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은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 끝내기. 아, 너무 멋지다. 아, 아, 너무 멋지다. 악수하는 장면도 이렇게 멋있냐? 아, 가슴이 벅차오른다. 눈이 오고 있구나. 여기서 음악은 왜 이렇게 또 멋진 거야? 기립박수! 진짜 미친 게임이었다 이거. 이런 게임을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지 참. 진짜 스타일 하며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놀랍다 놀라워. 이런 게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어디 알지도 못하는 에스토니아인지 뭐 그 스튜디오에서. 인생이라는 것도 희한하지만 이 게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린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이 나중에 그것이 결합되는 방식을 인생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점들이 내가 잘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나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한 행동들이 참 알 수 없는 때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때 이렇게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걸 이렇게 잘 표현한 게임이 없어요. 그거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상호작용성 우리가 전면적으로 한편으로 의존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임이 있나 싶어요. 그 실제 게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게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란 게임이 에스토니아의 그 동구권의 환 그 회색의 거리를 거니고 있던 꼬마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줬고 이런 게임을 만들게 되게 이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 플랜스케이프 토먼트 뭐 물론 뭐 다 대단하다고 하는 게임이고 그런데 그게 조용히 이렇게 먼 훗날 20년 후에 디스코 엘리시움이나 씨앗을 뿌리고 있을지는 진짜 이 세상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이렇게 연결되나? 이 게임의 작가인 그 쿠르비츠가 그러니까 그 플랜스케이프 토먼트라는 게임을 해보기 전에는 게임이란 게 그렇게 문학적이고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펑크 밴드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무너진 동유럽 거리에서 그거를 목격하고 있던 다른 거기서 뭐 방황하고 회의하던 다른 동유럽 청년들 중에 하나였는데 술과 담배와 동유럽 사람들이라는 그 중독들에 빠져서 같이 거기서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란 게임에서 새로운 깨달음 얻고 10년을 세계관을 구성하고 소설을 쓰고 나중에 나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게임을 만들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내가 21세기 새로운 우리의 플랜스케이프 토먼트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보겠다 라고 해서 심지어 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거기에 스튜디오 전원이 단 한 명도 게임을 전에 만들어 본 적 없는 예술운동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린 게임으로 우리의 예술을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독특한 게임을 만들었어.
이 게임의 가장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실패를 예술로 만들었어요. 실패를. RPG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인데 그 선택지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버렸어요. 이게 디스코 엘리시엄이 우리 시대의 울티마 4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울티마 4 시절에는 있지 않았던 문제, 그 선택지라는 선택지 방식으로 오면서 플레이어들은 이제 계속 RPG 유저들은 더 최적의 선택지에 이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세이브 로드를 남용하고 이런 거에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는데 이 게임은 세이브 로드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어. 왜냐면 실패가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니까. 주인공 인생부터가 시작부터가 뭔가 되게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시작하는데 게임 내내 계속 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좌절. 그게 꼭 좌절이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또 이번에도 뭔가 실수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나아가는 게 있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할 게 있고 새로운 관점을 깨달으면 또 한 번 그 새로운 관점 때문에 새로운 통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새로 시도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단서를 더 찾으면 그것에 대한 발견으로 또 새롭게 더 크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게임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히 손을 잡아주는 거 없이 자유롭게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게 해놨어요. 또 캐릭터가 주인공이 내가 처음부터 설정한 캐릭터는 아닌데 내가 무슨 어느 신념을 갖고 있든 정말로 이 게임 하는 사람이 인종주의자든 뭐 아니면 컨셉을 한번 인종주의를 하든 뭐 여성 혐오주의자든 뭐 뭐든 공산주의자든 자유시장주의자든 뭐 그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 참 재밌어요. 그리고 정치적이죠.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다룬 게임은 트리플 A 스튜디오나 아니면 요새 서구권 스튜디오엔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요새 서구권 스튜디오 분위기에서는 감히 이 주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감하게 적나라하게 자기 검열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90년대 말에 뭐 폴아웃 같은 거 만들 때 시대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작은 사건,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게임이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구역도 작고 그냥 진짜 한 도시 게임. 그리고 사건도 작고 그냥 뭐 대충 뭐 남자 하나가 목매달아 죽었다. 근데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밀도의 빡빡함이란 참 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세계가. 왜냐면 진짜 넓은 세계는 한 인간이기 때문이야. 사실은 또 인간을 이렇게 깊게 탐구하는 게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간 하나하나를 아주 아주 깊이 있게 집요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세계가 작은데 늘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막 무슨 어마어마한 크기 오픈월드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통찰하는 면이 늘 있고 우연히 발견하는 뭔가가 있어. 특정한 성향이나 이제 특정한 캐릭터에게만 보이는 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성향이나 다르게 캐릭터를 키운 쪽에서는 뭐 육체파나 감성파나 그러면 사물의 다른 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시야에서는,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 유형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되게 복합적인 존재라는 거를 되게 잘 드러내고 있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의 모든 관점으로 보이지가 않아. 공산주의자의 관점에서만 유독 눈에 띄고 보이는 게 있고 뭐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만 유독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반대로 공산주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놓치는 게 있고 자유주의자 입장에선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그 렌즈 밖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취합하고 그게 판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는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게 그 바깥에서는 이제 비합리가 되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우리 특정 성향과 그 특정 관점에서만 그 틀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광장과 몇 가지 거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세계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그리고 한 번의 플레이로 다 살펴본 것도 아닌. 근데 이제 뭐 그 모든 틀이 이 틀이 만약에 그 작가의 내공이 조금이라도 얕았으면 금방 얄팍해질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워낙 이제 이런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게임은 진짜 그래 품질이 생명일 수밖에 없죠. 다른 시스템이나 뭐 그거를 떠나서
글의 품질이 얕았으면 같이 이제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데, 글의 품질이 뭐 워낙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니까 세계관도 잘 뒷받침해줬지만, 그 정말 그 동구권에서 공산주의의 부흥과 몰락이라든가, 뭐 혁명 세력의 부흥과 몰락, 혁명사, 그다음에 정치 세력의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곁에서 절실히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결들을 너무나 잘 담았어요. 이건 진짜 뼈에 사무친 자의 글이랄까? 노조의 그 갈등과 대립도, 이게 만약에 서구권 스튜디오나 그 조금이라도 약간 타협하는 표현 방식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뭐 노조와 사측의 대립을 다룰 수는 있겠지. 근데 시작부터 등장하는 게 구사대라는 거, 그거부터가 벌써 거기서 되게 신선함을 느꼈어요. 요새 구사대란 말도 잘 모를 텐데 아마 구사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노노 갈등인데, 크게 봐서 노사 갈등이지. 근데 노노 갈등으로 표출되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심은, 용병이 심은 구사대가 존재해서 노노 갈등을 이제 촉발시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파업에 동참하는 세력들은 파업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어야 이제 파업의 위력이 약해지니까,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아무도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근데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일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근데 그 구사대 대장은 또 회사가 심었어. 이 디테일들이 처음부터 나온다는 것부터가 진짜 이런 거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회사랑 노조라와의 그냥 1차원적 갈등은 표현할 수 있는데, 벌써 구사대가 등장하면서 1차원이 아니야. 벌써 거기서부터가 한 2차원이야. 근데 3차원으로 가는 요소가 뭐냐면, 노조 안에서 성향이 또다 달라. 음유시인의 성향이 좀 다르고, 거기서 보면 전투파가 있고 약간 온건파가 있어. 그다음에 노조 위원장에도, 노조 위원장도 복합적인 존재 보면은, 그 양반도 분명히 노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뭔가 진취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또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짓밟고 있는 게 있지. 또 짓밟고 있는 가치들이, 그런 양면성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조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이, 하필이면 전 노조위원장은 어영노조였어, 사실상. 전 노조위원장은 어영이었는데, 그거, 지금, 노조위원장은 노동자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노조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지금 노조위원장은 아주 강고하게 그 노동자들 편인 거예요, 사실은 또. 노동.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조를, 어영 노조 위원장에게서 그 개를 날려버리고 노조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은 굉장히 비열한 수단을 썼단 말이에요. 그 비열한 수단이 뭐였는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모를 뻔했어. 아마 그런 식으로 내가 또 모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이면에 숨은 비밀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게임 내내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었던 혁명시대 유산들, 그 처음에는 뭐 참전 용사, 왕당파 참전 용사로부터 듣는, 옛날에 저 거리에서 혁명군이 몰살당했고, 혁명이 이제 처음에 그 왕조를 물리치고 혁명 정부가 들어섰고, 근데 그거를 외세의 힘을 빌어서 혁명가들을 뭐다 학살하고 공산주의자는 다 죽었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참전 용사의,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어떤 참전 용사의 이제 흘러간 옛 이야기 쯤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흥미로운 옛날 얘기.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그 곤모함 냉장고 있었던 데서 발견한 옛날 구식 소총이라든지, 뭐 곳곳에서 발견했던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점들이 하나로 연결돼요. 보니까 마지막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혁명가이자 최후의 공산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최종 보스급의, 다른 RPG에선 최종 보스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몰락한 혁명, 패배한 혁명의 마지막 잔재, 유산, 재로 상징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또 되게 흥미로워요. 그 사람은 그 학살이 일었던 때 하필이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16살이었으니까, 16살에 대충 뭐 출신 성분이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치위원 맡고, 속성으로 무슨 사적 유물론이랑 뭐 마조프주의 학습받고 그랬으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갖고 이제 포격이 벌어지던 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 유일하게 혁명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설정부터가 이 작가의 내공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그 동료,
자기의 이상, 자기의 꿈 모든 것이 학살되는 것을 눈앞에 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때 트라우마로 모든 게 다 갇혀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한 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유령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의미심장하잖아요, 또. 우리 주인공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왜 총 맞아서 이제, 킴이 살려내려고 하고 있던 때, 이제 죽는가 싶었을 때, 우리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난 이제 유령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너가 이제 유령이 되는 게 아니라, 넌 이미 유령이었다고. 산자야말로 유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그 탈영병 아저씨도 이미 그 순간에 동료들이 다 학살당하고 혁명이 이제 패퇴하고 모두가 죽던 그 시기에 사실상 유령이 됐어요. 유령이 그 시절에 갇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그냥 거기서 유령이 돼버렸어요. 뭐 그 모든 그 사람의 세계와 욕망과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혁명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일상을 영위하는 레바숄의 그 평범한 모습에 눈길이 닿고 있었다라는 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유령처럼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계속 아무도 그를 볼 수가 없어. 역사의 그림자 같은 존재, 흘러간 역사의 유령이죠. 유령. 근데 자기 자신은 나는 아직도 혁명과 나는 그 피를 흘린 동지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세계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시 예전처럼 뭐 싸우기도 하고 재건하고 새로운 움직임이 벌어지고 또 섹스를 하기도 하고 디스코를 하기도 하고 영원히 이제 그 혁명의 감수성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그거는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라범은 유령으로서 관찰하는 자에 머물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제 그 사람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성적 열망. 이제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것, 프롤레타리아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이제 집착을 갖고 있어요. 그 부르주아적 태폐나 부르주아적인 퇴행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자신의 그 이데올로기적 해석이 그 사람의 성적 억압에 기여한 것 같아. 그래서 더 변태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구멍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 파트도 이 작가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거기서 용병은 이제 완전 천하의 개자식인데 파시스트 개새끼라고 할 수 있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자면 이제 공산주의 혁명과 이제 불구 대천의 원수인데 거기서 그 남자를 죽이게 된 계기가 그 용병이 파시스트 학살자라는 미움이 더 큰 게 아니라 그 여자에 대한 질투가 더 컸다라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게임에서 그렇게 무슨 난 소설 같은 데서 뭐 그런 건 본 것 같아. 여러 그런 인간의 복잡 단단한 심리 같은 거는 인간의 심리가 자기 이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특히 이제 성적 열망과 관련해서는 자기 이성의 목소리와 이제 욕망의 목소리가 그 코드가 안 맞게 이제 삐걱거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건 뭐 위대한 작가들이 여러 방식을 보여준 것 같은데 게임에서 이런 걸 표현한 걸 처음 본 것 같아. 그게 기가 막힌 것 같아. 그게 그 살해 동기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전형적인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라거나 아니면 노조의 사주거나 뭐 그렇게 해도 흥미롭겠지. 노조의 사주였거나 뭐 아니면 그 노회한 혁명가가 그 여전히 남은 반동 세력에 대한 격렬한 증오로 뭐 살해를 했다거나. 근데 거기서 한 겹 더 들어가서 사실은 그것보다 젊은 여자에 대한 욕망, 파시스트 개자식을 꺼리낌없이 받아들이는 여자에 대한 미움, 질투, 한편으로는 여자를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같은 그 경건한 혁명가는 그런 여자를 품을 수가 없는데 저런 파시스트 개자식은 받아들여주는 저 여자에 대한 미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더 컸다라는 거, 그 살해 동기에는 그거를 마지막에 그 한 레이어를 더 깔아놨다는 게 아주 참.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암시가 이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또 끝까지 해보고 나니까 구멍의 존재라든가 그 꽃의 존재라든가 옥상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꽃이 이런 것들이 다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어.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인 것 같다가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제 뜬금없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대벌레를 찾는 미확인 동물학자라는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 싶은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여흥거리인가 뭐. 근데 그게 게임의 아주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작가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확인 존재라는 거, 그 미확인 동물학자가 평생을 추구하는 거는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렴풋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는 해. 심지어 어렴풋이 목격한 사람은 있다고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게임하는 저 자신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게 이제 이상이잖아요. 이상.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목표하는 바. 우리가 이상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 평생을 거쳐서 추구하는 그것이 과연 그것도 나의 우상은 아닐까, 혹시? 나만의 우상은 아닐까? 내가 사람들 보고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비합리적인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아, 택도 없다, 저건. 저거는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 그런 게 될까?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 비웃잖아요. 그런 건 안 돼. 라고 이제 체념하거나. 그런 건 없어. 라고 하거나. 근데 그 미학의 동물학자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쫓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게 마지막에 존재했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우상은 아닐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흘러간 유령, 유령과의 대화를 다 마친 시점에 등장해요. 다 마친 시점에. 이제 흘러간 유령은 퇴장하는 시점에 드디어 혁명의 마지막 그 과거의 역사에 갇혀있던 사람과의 모든 대화가 끝나고 모든 소회를 다 듣고 나서 그 시점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대벌레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 존재가. 그 비웃었던 존재가. 그리고 그 대벌레는, 대벌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여기서 너희들의 체제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이런 걸 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주인공한테. 너는 그 여인과 이제 작별을 해야 됐다라고. 그 여인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과거잖아요, 과거. 우리 주인공이 놓지 못한 과거. 거기 과거에 발이 묶여서 꿈도 계속 그 과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 망각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핵심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술에 빠지는 이유가,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으니까 술에 의존해서 더 철저하게 망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더 철저하게. 근데 이제 우리 대벌레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너는 그 여자와 작별해야 된다고. 근데 바로 그 우리 마지막에 만났던 존재인 그 최후의 혁명가는 과거와 작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인공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 아직 기회가 있냐면, 마지막에 그 동료 형사 둘이랑 얘기하잖아요. 다시 서해 복, 우리 동료로 다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서해 복귀시킬 수 있었다, 있을 것 같다라고 한 핵심 두 이유 중 하나가, 사건을 해결해서도 그렇지만, 대벌레의 발견이에요, 바로. 저는 그거를 뭐,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